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돼요. 애기가 4명이고 하고 졸업해야지 후회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훨씬 찬회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역자로서 이제 겪게 되는 부딪혀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.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섬김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. 강의 시간도 있었고 또 소그룹 시간도 있었어요.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담 없이 이야기 나누고 또 궁금한 사소한 질문들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주시면서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멘토링 스쿨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실제적인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도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인력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내가 하면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멘토링 스쿨의 가장 큰 혜택, 멘토링 스쿨에서 1박 2일 리트릿을 합니다. 많은 배움들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.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입니다.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신대원장 박경수 교수입니다. 우리가 사역하고 하면서 멘토가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오신 멘토 목사님들이 보니까 너무 좋아요. 할 수 있으면 저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여러분이 신학 공부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많은 고민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 멘토 목사님과 많이 나누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도 듣고 또 앞으로 나가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멋진 시간 또 1박 2일의 리트릿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요. 여러분 꿈결 같은 시간 보내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경건과 학문의 훈련이 단단해질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. 파이팅!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